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선군 혁명 영도의 첫자국을 새기신 쉰돌스를 뜻깊게 맞이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탁월하고 세련된 영도로 조선인민군을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 무적필승의 백두산 혁명 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혁명의 주체를 백방으로 강화하시어 사회주의 수호전과 주체의 강성대국 건설 위협을 승리로 이끄신 경의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선군 혁명 업적을 가슴 뜨겁게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를 모시고 주체 87, 1998년 9월 9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쉰돌 경축 열병식 및 군중 시위 중에서 열병식을 녹화실황으로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기는 김일성 광장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기는 김일성 광장입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를 변함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공화국의 최고 직책에 높이 초대한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이 비할 바 없이 높아지고 우리나라에서의 첫 인공지구 위성 광명성 1호의 성과적인 발사로 공화국의 불패 위력이 힘있게 과시된 역사적인 시기에 오늘 여기서는 영광스러운 우리의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쉰돌 경축 열병식과 군중 시위가 성대히 진행되게 됩니다. 지금 광장 초대석에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들과 후보위원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 당 정권기관, 생성경제기관, 사회단체 일꾼들, 과학, 교육, 문화예술계 대표들, 조선인민군 장병들, 전국 각지에서 온 공로자들, 혁명열사 유가족들, 시내 근로자들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초대석에는 또한 건국 쉰돌 축하 한민전 대표단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쉰돌 경축 제1번 조선인 축하단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온 해외 동포 축하단, 대표단들과 해외 교포 인사들, 우리나라 주재 각국 외교 대표들과 대사관 성원들, 여러 나라 주체사상연구조직 대표단, 대표들을 비롯한 외국 손님들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지금 광장에서는 조선인민군 군합 예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탁월한 사상 이론과 걸출한 정치가 시세의 영장을 우리 당과 혁명의 최고 수위에 높이 모신 일당백 조선인민군의 끝없는 영광, 크나큰 긍지를 힘있게 과시하며 조선인민군 종합군합대가 광장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무보의 사령님의 군건설 위협을 빛나게 계속 완성해 나가시는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김동일 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와 경호의 정이 뜨겁게 사름치는 속에 조선인민군 종하 군악단이 수령결사 홍의의 제1근위대 제1결사대로 살며 싸워갈 영적 조선인민군 장병들의 신념과 의지를 빛나는 원수결로 펼쳐보이고 있습니다. 조선인민군의 불패 비용이 끝없이 펼쳐지는 속에 지금 김일성 광장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초상기를 조선인민군 군기들로 옹위한 열병 종대와 조선인민군 각급 군사학교 열병 종대들, 노농 저기대, 붉은 청년 군의대 열병 종대들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역사에서 빛나는 찬웅을 아로새기게 될 영광스러운 우리의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신돌. 뜻깊은 이날을 맞이하여 우리의 공화국을 무장으로 믿음직하게 수호해가는 일당백의 혁명적 무장력과 당과 수령의 둘이에 일심 단결된 우리민의 불패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게 될 영광의 이 시각, 온 나라 전체민들과 인민군 장병들은 필성 불패의 공화국 정권을 세워주시고
우리 조국과 민족의 존엄을 만방에 떨치게 해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 최대의 영광을 드리고 있으며 경의하는 김동일 동지의 현명한 영도 따라 이 땅 위에 강성대국을 반드시 일으켜갈 군 결의로 가슴 불태우고 있습니다. 주체의 한길을 따라 존엄한 혁명과 건설의 연대기들의 승리와 영광의 상징으로 분열의 기치로 휘날려온 공화국기와 최고 사령관기를 개양하는 의식이 진행됩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 경애하는 천군님을 우러러 화랏산처럼 퍼져오른 적종의 분출, 감격의 파도가 김일성 광장에 뜨겁게 부딪힙니다.
간절히 미움을 세운 군이 부대들의 행렬이 실감됐습니다.
위대한 공산주의 혁명초사 김정숙 동지의 조남과 더불어 전학했던 김정숙 수학공간학교 10명 가운데 정일의 나날 사측이 전투에서 한 몸이 그대로 상태 방패가 되시어 위대한 수종님의 안녕을 지켰다운 김정숙 동지의 수공관 풍경이 전진하는 대호 속에 대사의 날에 칩니다.
살아갈 영원한 삶의 터전 행복의 보금자리인 사회주의 조국을 믿음직하게 오보이하는 당의 제1선보이자로 변함없이 억세게 잡아갈 충성의 맹세가 전진하는 배후에 뜨겁게 넘쳐납니다. 소외갈 능력한 계승자로 억세게 살아나고 있는 만경대 혁명학원과 강관석 혁명학원, 남포 혁명학원 별명종대들의 행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대한 국격을 높이모시고 대주의 우리 조국 혁명의 전치물을 수호하기 위한 승선에서 한몸 바쳐 싸운 할아버지 아버지들의 대를 이어 이대한 장군님의 영도 따라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 제도를 정성으로 지켜갈 새 세대 혁명가들의 믿음은 배우. 우리 수경님께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당일의 혈전만리 전화의 뿌리속을 외쳐온 조사들과 영웅전사들의 근역설이여 위대한 장군님의 영도 따라 믿어온 새세대 혁명가들의 태호가 끊임없이 자라나고 있으니 참으로 이 공화국의 미래는 얼마나 밝고 양양한 것입니까?
늙은 청년관리대 현병정대들이 광장에 돌아서고 있습니다. 세대들의 밝은 눈동자마다에 장군님을 맨 앞장에서 결사옹이하는 500만의 총폭탄으로 억세게 살려싸워갈 신념의 맹세가 넘쳐납니다.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해갈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과시하며 비행기 편대가 광장 상공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땅에서 바다에서 우리의 혁명적 무장력인 인민군 장병들은 천출명장 김정일 장군님의 현명한 영도 따라 중대로 개척한 주제 영령의 업을 중대로 끝까지 완성해 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를 모시고 주체 87, 1998년 9월 9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신돌 경축 열병식 및 군중시위 중에서 열병식을 녹화실황으로 다시 보내드렸습니다.